이래가 다 하나같이 어렵고 불투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흐르고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명의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흐르고 흐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흐른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둑을 따라서 흐르듯이 물길을 따라서 흐르듯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신 물길을 따라 흘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살던 그가 애굽으로 흘렀고 애굽에 머물러 살던 그가 시간이 많이 지난 나중에는 그의 유골이 다시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 흐르는 모습도 일정하지를 않아서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흐를 때는 마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물처럼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면 다시 감옥에서 왕궁으로 총리가 될 때는 분수의 물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치솟아 올라 총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은 평평한 평야 지대를 소리 없이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큰 강처럼 젊었을 때 처음에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이 바위에 부딪히고. 굽이굽이 휘돌아가면서 많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만 큰 강이 되면 소리 없이 흐르는 것처럼 요셉도 형님들을 다 품어 안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로 소리 없는 큰 강처럼 흘렀는가 하면 또 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낮은 지대로 내려가듯이 말년의 요셉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모든 강이 마지막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요색도 목적지인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 끝부분 요셉이 임종하는 대목에서 우리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에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10년 동안 흐르던 요셉의 인생이 이제 흐름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떠남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임종하면서 가족들에게 떠나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17살에 요셉이 애굽에 왔고 지금 110세가 되었으니까 그는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한 것은 요셉이 39세였을 때니까, 그 가족들은 71년째 고센에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면 그 땅이 마치 고향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세력을 더 많이 키워서... 이 고센을 아주 차지하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센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재는 고센 땅에서 아주 편하게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흐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또 거기서 감옥으로, 왕궁으로, 사명의 밭으로 그 후에도 계속 흘러 임종대를 맞이한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것은 떠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흐를 수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여기 애굽으로 흘러 들어왔고 때가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으로 흐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고센 땅에서 70년이 넘도록 가족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흘러야 되리라 이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흐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따라 흐르다라고 정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흐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흐르다라고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나란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물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흐르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물길을 내시고 우리들은 그 길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흐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비움이라고 하는 걸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요셉에게 남은 게 뭔가요? 총리의 관, 좋은 의복, 부귀영화, 그가 누렸던 모든 거 그런 것들도 물론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당부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금 보화 많은 것들을 메고 가 달라고 내가 많은 걸 남겼으니 이걸 가지고 가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유골을 메고 가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유골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손에 쥐고 있는 권세 그리고 부귀영화 좋은 것들 이건 다 놓아야 되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그가 마음을 다 비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많은 것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맡은 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살림살일다 맡았었습니다.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 업무를 다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애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맡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뭘 맡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에 맡은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맡은 자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가진 자로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맡았을 뿐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그 자리가 주는 힘과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맡은 자가 가진 자로 착각할 때 나타나게 되는 추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맡은 자로 살았지만, 자신은 맡은 자일 뿐이지 가진 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망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본분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 보디발을 섬겼고 감옥에서는 간수장과 동료 죄수들을 섬겼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그 권력이 섬김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을 섬기고.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긴 바로 왕을 섬기는 일에 전심 전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든지 땅한 평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로 2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에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백성들에게 돌리고 바로 왕에게 돌렸지 요셉 자신은 아무것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남는 것은 유골 하나만 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고 그는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약한 사람처럼 약한 이들 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마음을 비우고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 아닌 맡은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쉬운 말로 내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따라서 저를 위임 목사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위임하는 거는 잠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위임을 받은 것은 잠깐 맡은 것이 주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영락교의 모든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누구 할것 없이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를 맡은 자의 입장에서 충성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을 비우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시는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많이 가지면 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흐르는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욕망에도 붙들리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가 누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첫 번째는 정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부정한데 탐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육체적인 유혹을 했지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맑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나 권력에 대해서나 그 무엇에 대해서도 그는 초연하였습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음모를 꾸미고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맑은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따라온 그가 누린 복은 자유함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저 담담하게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죽음의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자유를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오래 전에 예약했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완전히 자유해서 모든 일에 담담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집에 살고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그리고 연단받고 성숙해져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애국의 총리가 되고 왕궁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110세가 되는 그날까지 그 지난 세월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룩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분깃은 없고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도 내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24절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평소에 생각하면서 잘 준비되어서 사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아름답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걸 망각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면 그 죽음이 고통스럽고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표오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흐르고 흘러 밭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호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서 마음 한 구석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기 쉬우냐 하면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다 밭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많은 걸 추수합시다. 높이 높이 쌓읍시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올립시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많이 거두었다고 많이 쌓았다고 그걸 자랑하게 되고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값싼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시죠?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 때 이제 거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해 농사가 시작이 돼서 여러 달 동안 과정을 통해 진행되다가 모든 게 끝나는 마지막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끝. 종말. 그게 추수 때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걸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걸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죽을 것 그리고 그 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거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농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가 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농부는 밭에 나갔죠, 추수를 많이 했죠, 바리바리 쌓고 창고를 새로 짓고 가득히 쌓죠. 그리고는 그걸 자기 걸로 생각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밭에 나갔어요 이 사람도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맡은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착각을 하고 쌓아놓고 자랑하고 누리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추수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모르는 사람,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종말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굉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밭에 달려가서 많은 걸 추수해서 높이 쌓아 올리고 창고마다 가득가득이 채운 성공했다는 사람들 만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맡은 자가 아니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많이 쌓고 높이 쌓은 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걸 오래오래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밭에 나가서 많이 추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거두어 쌓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존재로서 추수하는 그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면서 다 비우고 하나님의 품으로 흐르는 것만을 소원하는 지혜로운 농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거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고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걸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신 물길을 따라 요셉처럼 흐르면서 요셉처럼 충성하고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걸다 끌어안고 흐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과 감사로 편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흐르다가 하나님의 품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면 더러운 것들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맑게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